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러시아에 드론에 이어 지대지 미사일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란이 최근 공격용 드론과 이란제 지대지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 15일 전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후 크게 감소한 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정밀 유도 무기 공급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관리대 사이에 공유된 첩보에 따르면 이란 무기 업체들이 러시아로 선적할 무기들은 파테110과 졸파가르. 파테110은 이란이 개발한 사거리 300km 남짓한 이동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길이 8.86m, 지름 0.61m, 탄두 중량은 450kg으로 핵탄두, 화학탄, 고폭탄이 장착 가능합니다. 졸파가르 또한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인데요.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운용하는 미사일로 파테 110을 개량해 사거리를 700km까지 늘렸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많은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란의 초창기 개발 미사일은 정확성과 사거리 등에서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군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술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일부 미사일에는 첨단 전자 유도 장치와 고폭탄 등이 설치돼 정확성과 파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샤헤드 136 등을 러시아군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샤헤드 136은 직접 적진에 1500km까지 날아가 자폭하는 가미카제 공격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에서는 샤헤드 136이 잇따라 확인됐죠. 이란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라 부인해 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 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편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의 대다수가 이란제라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무기에까지 손을 내민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공급 등 군수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방증.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란의 지대지 미사일 공급이 우크라이나군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적했는데요. 러시아가 벨라루스 연합군을 결성한 데 이어 겨울 전쟁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